네, 오늘의 이슈는요. 이 양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방향을 코로나 대책으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 후에 5년간 디지털 대전환과 또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. 한 135조 원 정도 규모로 과감하게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공약, 이런 정책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. 자,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볼 시점이 됐습니다. 사실 이런 대선 후보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네.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유의깊게 봐야 정말 제대로 된 네. 온기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종목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오픈베이스고요. 그러니까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또는 AI 4차 산업 뭐 이런 그 관련주로 예. 정치 테마까지 좀 엮여서 좀 진행되는 종목이긴 한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에 보면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또 AI, 디지털 뉴딜, 원격 진료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그 원격 진료죠 특히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한참 동안 상승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의 이제 그 상승 모습들 보면은 결국 이제 정책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종목이고 예.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그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현재 디지털 관련해서 예. 저 전방에 좀 확산을 좀 시키겠다라는 이제 관련인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데이터 솔루션 금일 이제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데이터 솔루션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현재 시간으로 뭐 12% 정도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바닥권의 흐름을 예, 대량 수급을 동반하고 나서 잠깐 눌림목이 왔다가 현재 상승 모습이라서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에서 이제 그 신규로 잡거나 또는 방향성을 봤을 때도 현재 자리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정책적으로 갔을 때,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인맥으로 움직이거나 대부분 이제 그 뭐 학문, 아니 동문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앞으로 이제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3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정책주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일단 보시면은, 요런 거죠. 제가 이제 그, 뭐, 방송에서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량 수급들.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,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요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정책 또는, 수혜를 입을 것이다. 수혜를 입는 게 아니고. 예. 그러니까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거 보실 때 제가 항상 이제 그 자주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세력 수급이거든요. 국내에 이제 그 거의 80% 이상은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장성을 제외하고 나서 이런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세력 수급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량 수급들이 물론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 앞에 있는 대량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차 상승이 가능한 거고 앞으로 정책으로 엮여서 이제 바닥 탈출하는 흐름이니까 현재 자리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공통적인 좀 분모를 찾아보자면 이제 건설 쪽도 되겠고요. 그렇죠. 네.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두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공통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건설 쪽이 되겠고 여기에 디지털까지도 오늘 네. 이제 이런 공약주로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픈베이스가요. 네트워크 뭐 서버 관련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오늘장에서 12%대까지도 지금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다시 한번 공약주로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아까 말씀하셨던
있던 이 데이터 솔루션이죠. 데이터 솔루션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로 오픈베이스란 종목 눈여겨 봤습니다.